이렇게 먹으니까 나도 약간 할머니 집 갔을 때 묵은지를 씻어가지고 얹어서 싸줄 때 너무 맛있었거든요. 밥 준비해놓겠어. 아! 그냥 밥이 아니에요. 뭐 밥이 또 있어? 밥에 양념을 할 거예요. 뭔 양념을 해요? 아주 고소하니 참기름이랑 통기름 섞어가지고 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얹어서 먹을 거예요. 요렇게 해서 야 이거 어떻게 먹나요? 한 입 요렇게 싹 들어가는 거예요. 근데 근데 야 날 쏙 넣었네. 근데는 근데로 의미하면 아니에요. 그냥 취임새서 얼쑤 그래서 큰데 하도 못 먹었어. 요소 한 입만 보여주시오. 시청자들이 기대했던 장면. 오호 보시오. 써. 야 정말 약초를 뭐, 제대로 이 정도 하고 나니 오늘 먹여준 값어치를 하는 것 같지 않느냐. 약간 비늘 많이 넣어야 돼요. 얼쑤 그렇지 듬성 그렇지. 어차 쏙 봐라 이거. 오 이거 봐라 이게 된단 말이냐. 여기 잘 나눈 게 있어. 다들 그렇게 드실 거면서 왜 그러시오. 나는 그렇게 못 먹는다. 야 그냥 옷걸음 매듯이 매도 될 것 같은데 김치를. 이번으로 매도 예쁘게 나올 것 같다. 이거 맛있겠어. 한 입만 얼쑤 야 입이 옆에서 맞지요? 키스하겠다 나랑. 야 뽀뽀 닦겠어 입술. 이거 좀 물 맞추겠어. 와 오 달라. 야, 이거 덩굴 생겼어 나보다 한 입만 할 때. 옆에서 보면 니모요 지금 니모. 야 대단하네 이 친구. 따로 있어. 진짜 아주 맛있어. 이거예요? 아 정말. 아 이거 맛있어. 어우 마리가 되네. 야 그거 어디 뭐 파는 것 같다. 그래요? 이거 사진 네. 한번 찍을까 감독님? 어허 파는 것 같아. 아우 잘 쌌네. 아이쿠야 진짜 입안이 커. 야 이 완전 못생겼어. 뭘 내가 못생겼어 이거. 아이고 거울 좀 봐라. 아이고 자 이거 잘 생겨지네 오히려. 평상시에 보다 이게 한 이게 나 이게 나 눈 라인 쌍꺼풀지네. 오 홍콩 매우 같다. 제이프뚱 아 눈이 깊어지네 아주.